이동수가 먼저 들어오시는데요? 이동하실 일 있으실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위치 네. 회사에서 변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이동수, 현장으로. 네네, 이동수가 먼저 들어오고 네. 이동수 하시는데 워낙에 인간의 풍파가 원래 많으세요. 워낙 많으셔서 그 본인도 아실 거야. 내사주가 독특해서 험난하게 살아가라. 뭐 내가 온갖 풍파 맞으면서 살아가라. 근데 이제는 온갖 풍파 맞았으니까 안정 취하고 싶으시잖아. 좀 자리 좀 잡고 싶으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머니가 그리울까 싶어. 최근에 들어서 생각인지 뭐 어떤 생각인지 그러진 않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근데 좀 자리 잡기까지 안정을 취하시려면은 올해 좀 넘어가시고 내년 여름 되시면 아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살만하겠다. 아 이제 좀 그냥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삶에 이제 단련이 된 걸 능수능란하게 내가 잘 펼쳐가실 수 있는 건 내년 여름이 좀 돼줘야 활력도 돋고 재미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 원래 이동 변동이 좀 많으신 사주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변동 상황을 끼면 내가 안정감을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는 좀 여름이 돼줘야 아 내가 이제는 좀 놔버릴 건 놔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시는 건 내년 여름이 되실 것 같아. 근데 워낙에 풍파 좀 많이 겪고 살아오신 것 같아서 이렇게 외관상으로 봐도 풍파 많이 겪으신 것 같아. 엄청 겪었죠. 그리고 주먹질하며 살아오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는 그 주먹질이라는 건 맨날 전투하듯이 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주먹 불 건지고 주먹질하면서 살아오신 거야. 그냥 손을 좀 이렇게 펴시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으셔야 본인한테도 좀 이로운 게 많지. 왜냐하면 좀 결핍된 채로 이렇게 결핍. 사랑, 금전, 인간 이 결핍된 채로 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질 할 수밖에 없어.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살아오셨고 잘 살아오셨어요. 버티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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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혼자 됐어요. 아, 그러니까 버티느라고 애쓰셨지. 본인이 뭘 가꾸고 막 그런 거에 애쓰신 건 아닌 것 같아. 삶에 좀 고려하게 좀 많으셔서 그러신 거지. 아무튼 그래요. 이동 변동 들어오면서 내년 여름이면 돼야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능수능란하게 내가 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고 내년 여름이 되면 뭐 직함을 맞거나 아니면 좀 뭐 상승 뭐 직업적인 상승도 내년 여름이 되면서 뭐 직함을 맞거나 뭐 업무량을 좀 임무를 좀 맞거나 그러실 것 같아. 이동 변동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여름이나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아유 언제쯤이면 풀려 이거 여름 돼야 돼. 아유 언제쯤이면 내가 안정사 찾고 살아. 이거는 내년 여름에 될 기대도 안 하고 살아요. 아니 기대하세요. 여름에는. 아이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걸 생각을 다 해보. 아유 그렇죠. 처음이세요? 머리 털라고 처음. 그렇지. 이런 자리에 왔는데.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정질머리 하나 가지고 어땠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자존심 하나 갖고 정질머리 하나 갖고 여태까지 그냥 주먹질하면서 살으셨는데. 그렇죠. 근데 내년 되면. 본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실 거예요. 근데 그 심경의 변화 일어나시면서 건강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 너무 애쓰고 살아온 그 후폭풍이 내가 좀 나아지니까 오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라도 건강은 내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음주 많이 하세요? 술은? 전혀 안 하세요? 예. 아유, 그럼 다행이야. 하시면서 술 먹었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지. 술까지 먹었으면. 네. 그지? 파란만장했죠. 더 했겠지. 맞아. 맞아. 원래 인간 풍파 좀 많으대요. 유독 많네요. 또 특히. 맞아요. 네. 이 사주가 대주님이 좀 그걸 겪으면서 헤쳐나가라 이런 사주다 보니까 본인은 부딪히면서 헤쳤다고, 헤쳐나왔다고. 그렇죠. 이거 부딪히면서, 네. 그러니까 주먹질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님도 그렇고.
주변에 또 다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맞아요. 뭐 만난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혼자 됐는데 맞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외롭죠. 사람이라도 온전하면 내가 버틸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더 화가 나. 그렇죠. 그것도 돈 없는 건 내가 괜찮은데 어떻게든 내가 네, 노력하면 네. 되니까. 근데 인간들이 때문에 내가 너무 그렇죠. 힘든 거야. 너무 지우고. 어떻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들은 어떻게 알아? 다들 그것만 바라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그러잖아요. 결핍된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돈으로 인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을 내가 순박하셔. 그리고 되게 단순하시고 보이는 것만 믿고 살으셔서 그래요. 근데 사람이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걸려.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나는 순박한 걸 항상 이용당하거나 보여줌으로써 내가 손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겪어라 이거는 아니었어. 본인이 안 해도 되는 걸 늘 결핍으로 인한 걸로 내가 인심을 써서 인정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내가 후하게 돈을 뿌리고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정을 갈구했던 거겠죠. 그리웠으니까. 늘. 왜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고프신 분이라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년, 모르겠어. 내년 여름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근데 그때 본인의 건강수도 조심하셔야 되겠어. 이거는 좀 당부하시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 본인이 좀 주의를 하시고 하셔야 될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건강검진 하는 해잖아. 지금 그렇잖아도 하고 왔어요, 저는. 하셨어요? 새벽에 가서 서울 가서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아유, 부지런도 하셔라. 그러니까는 한 3년만 꾸준히 공단에서 나오는 거 말고도 내 사비 들여서 왜냐면 지금 대준님이 건강마저 잃으면 그렇지. 버틸 힘이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나 내 몸 하나 의지하고 살아왔거든. 그렇잖아도 회사를 지금 옮기는 입장에서 네. 채용 검진을 지금 받고 온 거거든요. 네, 네, 오늘 네. 아침에 가서. 네, 맞아요. 이동수가 먼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다시 근무하거든요. 근데 뭐 직함도 맡으실 것 같아.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네, 네. 위치가 조금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내년에는 그게 나한테는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좀, 아, 이제 좀 괜찮네, 편했네 할 때쯤에 건강상의 이상 신호가 오니까 빨간등 아니고 주황색불. 그러면은 주황색불에는 내가 멈춰서 관리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괜찮겠어. 왜냐하면 온갖 폭파 다 겪고 오신 분은 내가 뭘 얘기를 해. 그런가요? 앞으로 내가 2, 3년 동안에 어떤 상황들만 주의주고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만 얘기하면 되지. 그런가요? 지난 세월 가지고 자꾸 부여잡고 그렇죠. 있으면 네, 네, 네. 나만 고통스럽잖아요. 되새김질할수록 내 삶을 자꾸 부정하고 싶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조상들에 대한 그 기억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저. 아, 그럼요. 삶에 힘들어서 네. 그래요. 하루아침에 다 그냥 지워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게. 그치. 왜 그런지 그것도 하나의 변화겠죠, 아무래도. 살으라고. 본인 살으라고. 잊고 본인 주먹 믿고 살았으니까, 정말 버티기 위해서 살으셨으니까 잊고 이제 좀 편하게 살으시라고 그런 것 같아. 그래, 좀. 석 달료를 얘기해도 본인의 한스러움이 풀릴까? 안 풀려. 안 풀려. 왜냐하면 이 한스러움이 차곡차곡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엄마 뱃속에 떨어지면서부터 이 뭐가 그래. 그 한스러움도 안 풀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뭔가 허전해. 허전하면서 내가 자꾸 뭘 그리워하는데 그 그리움에 무엇인가를 자꾸 모른 채 자꾸 간다고. 그쵸, 그러니까 시간, 공허한 거죠. 시간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근데 좀 이제는 요즘 100세 시대예요. 대준님.
아니 뭘 하고자 하는 욕심보다도 사실 뭐 다 겪다 보니까 자 지금은 만나시는 분 없어? 있어요. 걔는 있어요. 근데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닌데 만나고는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냥 지내고 있는데 네. 글쎄 뭐랄까 뭐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 사람의 그 아픔 상처를 겪을수록 단련이 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사람을 항상 그리워하시거든요, 대주님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 자꾸 나타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사람이라면 그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항시. 근데 뭐 이혼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게 받쳐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혼하게 된 것이고 또 살다 보니까 그냥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물론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아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워낙 뭐 겪어온 세월이 많다 보니까 이 세상 살면서 돈 걱정이 제일 쉬운 걱정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진짜요. 돈 걱정은 걱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겪어본 그죠.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돈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보이고 저도 이제 바다까지도 가봤고 살아봤는데 그러네요. 파란만장하고 고생하셨어요. 높은 데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럼요. 맨 밑바닥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답답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잘하셨어요. 말씀이라도 여쭙고 잘하셨어요. 뭐 주변에 뭐 사람들이 뭐 집안에 뭐 누가 있네 있네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대부분도 보면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근데 본인한테는 딱 어머니만 생각이 나고 나머지는 뭐 전멸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에 대한 뭔가 한스러움이 있나? 있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의 한스러움 이거를 그래서 첫마디에 물어본 거고 그러고 나서 본인 사주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외에 뭐 조상들은 뭐 들썩거리지도 않고 어머님이 좀 안 좋았지 사실은. 뭐 막내 여동생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작은 아버지예요. 그걸 제가 이제 어려서 알았어요 사실은. 네네네.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지금도 생전에 계세요. 계시고 연세가 그러면은 좀 있으시겠네. 87.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머니만 본인한테는 어머니만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지. 그럼 어머니에 대한 한스러움이 먼저. 그리움이 아니라 한스러움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그리워 애증인 거죠? 아니지. 아예 그냥? 아예. 미움? 나는 진짜요. 그게 있더라고.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자식들한테 많이 예쁜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배우거나 이런 게 없으시다 보니까 그 한풀이를 저희한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려서는 그걸 몰랐었는데 좀 제가 한 중학교 돼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그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한풀이 할 거를 어머님이 피해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자식들한테 그 한풀이를 하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맺혀지. 그치. 지금도 사실은 아버님을 제가 요양병원에 지금 모셔서 놨는데 네. 자식이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맞아요. 우리는 하고. 그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그전엔 또 옆에 있던 애기 엄마가 또 제재가 많이 심하고 막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야, 이거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도 이런 소리 들으니까 결국엔 저도 이제 선언을 하고 혼자 살게 됐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잘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꿋꿋하게 굳건하게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아유, 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고마웠죠. 아, 아니야, 정말 애쓰셨어. 애쓰셨으니까 네. 아버지 내 삶을 이제는 그 본인도 집착인 거예요. 지난 세월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걸 좀 버려야죠, 너무...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은 내 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그게 좀 방해가 돼요. 근데 힘드니까 못 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되씹고 곱씹고 네.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좀 이제는 좀 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심경의 변화는 생길 거예요. 분명하게 생기실 거니까 그거를 좀 잘 염두에 두셨다가 잘 써먹으셔야 그 다음이 내가 또 편해지고 그 집착으로부터 놓지 않을까 그러시거든요. 야, 그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고 내 나머지의 삶을 좀 이제는 마음 애달아 하지 마시고 공허해 하지 마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눈물 나는 삶이에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네. 보이세요? 네네네. 이런 손금이면은 굉장하다고 얘기들을 들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한테. 근데 지키질 못해. 못 지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 과거에 너무 잡혀 있어서 못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왜냐, 뭔가 모아질 만하면 자꾸 예. 깨져.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지난 과거의 내 습이, 삶의 습이 그거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근데 이거 반복적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진짜 벌기도 많이 벌었어요. 아이 그럼. 근데 벌면 뭐 하냐고. 그 돈이 다 어디 가나. 파란만장하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죠?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본인을 사랑하세요. 알았습니다. 존중받으실 네. 만하신 분이고 그래도 악하게 살지 않으셨으니까 빚지는 거 싫어하고 욕먹는 거 싫어하고 누구가 나한테 답하는 것도 싫어해서 네. 나를 채찍질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시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는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지 그 속에서 나를 자꾸 빠뜨려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시간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그걸 잊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주먹질하면서 버티셨으니까 이제는 누리면서 사세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그전에도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왜 정월 초하루 생일 여자들을 잘 만나요? 그러니까는 내 사주가 그런 사주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있고 서로가 이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죠. 그 이상하게 필요에 의해서 정월 초하루 생일이 세 명이나 그렇게 됐어요. 본 부인도 사실은 양력으로 1월 1일이고 좀 이제 이혼하고 좀 알게 된 것도 1월 1일이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아 그냥 그럴 사람을 만나 운명이었나 보다 운명, 하셔야지. 운명인가? 운명이었나 보다 하셔야지. 남들은 그렇게 만나라고 그래도 못 나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내가 좀 대단하긴 한가 보다 하세요.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게 한가 보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아 이런 그게... 운명이었나 보다. 하시고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많이 거치면서 오셨거든요. 그렇죠. 겪으면서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 계속 내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겪으셔서. 땜 다 하셨으니까 내년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러면 고마워졌어요. 정말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그 말들을 들으시고 처음에요, 처음. 본인도 달라지려고 노력을 해야.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봐온 시각대로만 살아가거든요. 근데 좀 얘기를 들으면 좀 달라져 시각이. 그러니까는 좀 변화가 생기셨으면 좋겠어. 오늘의 이 시간으로 대주님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됐나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참 만나는 여자는 어떻게? 몇 년생이신지만 알려주세요. 토끼띠예요, 토끼. 네. 뭐 많은 터치가 없을 것 같아. 서로 막 집착하고 막 이러나요? 그러진 않아요. 많죠. 예. 서로 그냥 프리하게 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오히려 본인이 아, 널 안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인 거지 뭐 안 좋아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해약질을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앞으로 한 2년만 두고 보시고 2년 동안 내 옆에 있을 사람이면 나머지 삶도 같이 해도 무관하겠다 싶어요. 뭐 바닥까지 간 사람이 더 이상 못 바라겠어. 아유, 바닥은 딛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이라고 하죠. 또 딛어야 일어나지. 그렇죠. 딛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셨으니까. 에휴, 이렇게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진짜. 네, 내년에 심경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